젊은 사람들은 좋은 영혼을 좋아합니다. 진보 이런 걸 진보 이런 가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수란 단어는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진보적인 일입니다.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일. 벌써.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데를 보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그 4대강을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하는 일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일이거든요.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근데 또 자연을 위해서 도롱뇽이 죽는다 이런 산과 밭과 들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산과 밭과 들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이 좌익들, 좌파단체들 이 우리가 말하는 진보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수란 용어조차도 아깝습니다. 맞아, 옳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아졌습니까? 오히려 홍수가 나고 농업용수가 확보가 안 되고 공업용수도 확보가 안 되고 하다못해 생활용수까지 확보가 안 돼서 가뭄에 찌들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진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국인들을 부를 때 우리는 진보 우파라고 불러야 되고 이 저 좌익 단체를 네, 꼴통도 맞습니다. 그리고 수구도 맞습니다. 그리고 퇴보 좌익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원래는 이 좌익이란 용어가 왼쪽 좌자 날개 입자를 쓰는데 이 좌익 단체를 돕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해서 왼쪽 좌자에 이로울 입자를 써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돕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포함해서 불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입니다. 3면이 다 나고 자원 하나 안 나는 나라인데 그런데 원전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싸게 사가지고 이것을 가공을 해서 많은 나라 외교관계를 통해서 좋은 외교관계를 이룩해서 우리 물건을 팔고 우리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좌익단체도 어쩌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 사람들은 뭐 환경이 먼저다 뭐 원전은 위험하다 자연이 먼저다 이러면서 원전을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 태양광을 깔고 있고 환경을 위한 사람들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위한 걸까요? 전혀 환경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태양광을 이 만드는 공정 자체부터 매우 환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까는데 왜 멀쩡한 산과 논과 들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왜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태풍만 오면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흘러들어가지고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환경을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진짜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 예, 저도 부르기 싫어요. 근데 안 부르려고요. 이 문재인 씨, 이 사람
아주 외교 관계를 완전 망쳐가지고 진짜 우리가 수출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갔다 오기만 하면 관세 폭탄을 맞아가지고 진짜 그나마 수출도 안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진짜 문재인 너무너무 싫습니다. 너무너무 싫고요. 진짜 왜 이 사람이 대통령이어서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치욕스럽고 하다못해 온갖 언어를 다 붙여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너무 싫습니다. 너무 불행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또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빨리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사회주의 정책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우리 근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조금 약간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팔을 가르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자해하고 있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는 모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좀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데 우리는 한 대 힘을 모아가지고 쓰러뜨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우파 애국 시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뭐 지금 그리고 우리 우파를 갈라놓기 위해서 또 자행되고 있는 일들, 서로 이간질하거나 또 그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진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도 없고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거를 고쳐서라도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새로 만들고 또 언제 또 사람을 모으겠습니까? 또 돈을 모으고요. 지금 요즘 신당이 막 창당되고 있는데 이분들 뜻은 좋아요. 그래요, 뜻은 좋습니다. 근데 언제 만들고 뭐 할 겁니까? 지금 저들은 우리 것을 빼앗고 또 강도질을 일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강도가 있는데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어느 누구는 이 무기가 마음에 안 든다, 저 무기로 해다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어느 누구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강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도둑들이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저들은 자루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것을 지금 마구 주워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우리가 있는 거 제일 야당, 저도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제일 야당 요 고쳐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제일 야당 요 고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은 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2월달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제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이 또 돼가지고 망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안 올지도 모르고 앞으로 기회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라도 제대로 해서 살려가지고 싸워야죠. 국회의원들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좁혀서라도 때리고 닥달해서라도 제자리로 올려야죠. 그래도 몇몇 마음에 드는 의원님들이 있어가지고 참 다행인데요, 그래도 아직 마음에 들지 않고 제멋대로고 똥오줌 못 가리는 몇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일단 예,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일단 아직 그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